메시네. 어? 어. Very famous football soccer player, Messi. Italiano? Is Italian, Messi? Argentina? Okay, from Argentina. 자, campus commitment. 이것은 캠프 참가자들 선서예요. 나는 캠프에 참여하며 룰을 잘 지키고 끝까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경험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은 참가 학생들은 전부 raise your hands, please. 손 드세요. 다시 한 번 더 해야 돼, 메시. 내가 까먹었어. One more time. 메시 will read one more time, okay? 자, 손을 드세요. Raise your hand. Okay, raise your right hand, please. Thank you. 자, one more time. 잘하고 있어. 자, 손 들고. 오른손. Campus commitment. I want to become a camper of second climate change future international school English camp. I agree to abide by the camp's rules. I will do my best to make this a good experience for myself and my fellow campers. 2011 January 7th. Campers Messi. Okay, thank you all. Okay, thank you, Eric. Thank you, Messi. Next,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식이 끝나고 레벨 테스트가 있고 저녁 식사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있겠습니다. I will tell you the schedule of the after lecture ceremony. There is going to be a level test, and after dinner we'll have orientation again.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부터 여러 가지 주제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릭 선생님의 세계 일주 여행기, 제임스 선생님의 기후변화 심각성과 대응, 엠마뉴엘 선생님의 우주환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숙 대표님의 미래 진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에 진행되는 엠마뉴엘 선생님과 박영숙 대표님의 특강은 일반인들과 학부모님들도 참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세윤 실장님의 회의사가 있겠습니다. Lastly, there is going to be closed speech presented by James. 네. 우리 에릭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캠프는 뭐 하는 곳이다? Fun. 즐겁게 참여하는 장소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처음, 여름에 우리 1차 영어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도 몇 분 있어요, 보고. 그러니까 있고, 이번에 처음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수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가 한번 자고 나면 다 친구가 되니까, 아주 사이좋게, 친구같이, 형제같이, 일주일간, 우리 선생님들하고 즐겁게, 먹고, 놀고, 체험하면서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도 나눠야 되고 또 레벨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는 이걸로 해서 폐사에 하고 행사는 이걸로 끝내고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자 이제부터 시작해봅시다. 한번 재밌게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험 영어 캠프 입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학부모님 및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